짠. 네. 4월 2일부터 너무너무 어렵겠다. 근데 너무 하고 싶다. 라는 생각. 그리고 백미경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신혼만 들었을 뿐인데도 어떻게 대본이 나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, 이건 그냥 무조건 해야 되겠다. 이 작품을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다. 거기에다가 우리 이영민 감독님, 그가 보여주신 그 연출을 하셨던 작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두 분의 조합이면 나를 믿고 맡겨도 되겠다. 각자의 매력이 너무나도 충분이고 또 이 작품의 이 두 분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? 정말 상상이 안 간다. 이 두 분과 함께 이 작품을 하게 된 게 저 역시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두 분이 이미 캐스팅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진짜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나 이제 좋은 작가님과 감독님도 계시고 그래서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요. 어떤 뭐 신혼이나 이런 얘기도 안 듣고 그냥 작가님이 집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무작정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전작들을 보면서 너무나 재미있게 잘 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늘 그냥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었고요. 저라는 사람한테 되게 욕심을 내주셨어요. 그러니까 여태까지 라미란이라는 배우가 보여줬던 어떤 그런 거 말고 뭔가 다른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다고.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.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캐스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살짝 묻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. 두 사람의 매력을 제가 너무나도 지금 막 느끼고 있거든요. 근데 뭔가 이 현주 씨 같은 경우는 촬영장에 가면 실제 캐릭터도 그렇겠지만 나를 뭔가 굉장히 긴장을 시키면서 이렇게 설레임을 주는 그런 묘한 기분들이 있어요. 우리 라비아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장을 풀어주는 굉장히 이렇게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. 이렇게 상반된 매력을 가진 이 두 분과 너무나도 연기를 지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말 같이 연기를 하게 돼서 이 자리에 들어서 너무 좋고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. 영민 선배님 말씀은 설레고 긴장을 풀어준다고 하셨잖아요. 좋은 거예요? 아, 네. 설레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? 네, 앞으로 좀 궁금증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.